대표 북한 사투리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 극장에서 보라. 그 극장에서 보라. 아, 오, 멋있다. 되게 멋있네. 개봉 전부터 또 별명이 있었어요. 곽별곤, GD의 삐딱하게를 부르셨다면서요. 네, 오늘 밤은 삐딱하게 해버려도 어차피 나 좀만 더 날 혼자였지. 볼륨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나 혼자였지. 나 오늘 삐딱할 거야. 곽불리의 반전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없네요. 사실 곽도원 씨가 보면은 변호인에서 공안경찰 차동영, 드라마 유령에서 권혁주 형사, 범죄와의 전쟁, 조범석 검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적인 혐오? 뭐? 뭐 크게 웃으시는데? 아니, 자, 우리 정우성 씨 하면 또 액션 연기 아니겠습니까? 아. 정우성표 멋진 폭발 수트 액션은 신의 한수! 길거리 맨주먹 액션까지! 놈놈놈. 이건 무모한 짓이에요. 마리에서 손톱을 흔드는 건 무모한 짓이에요. 아, 진짜. 하면 안 돼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마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놈놈놈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무사라는 영화에서 달리는 마을에서 창수를 해야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귀시장에서 싸울 때도 비신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고삐 놓고 이제 총을 이렇게 쏘고 가는데 이게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 말이 점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손목이 골절돼서 줄 액션은 다 손목이 골절된 상태에서 이제 끈을 메고 잡고 촬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자랑질하고 앉으니까. 그리고 또 제주도에 사시잖아요, 곽도원 씨가. 네. 해변가에서 익숙한 남자가 걸어간다 싶어서 보면은 곽도원 씨다. 근데 사람들이 인증샷을 올리면서 얼굴을 많이 부었다. 과음을 하신 것 같다. 시장에서도 자주 목격이 된다고 들었는데. 고사리 팔러 간 거지. 네, 고사리를. 아니, 진짜 고사리를 직접 하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일단 한번 따면은 이제 많이 따니까 혼자 그걸 다 먹지를 못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팔기도 하고 너무 비싸게 팔아도 안 팔리고 키로당 만 원씩 해갖고 많이 고사리. 정우성 씨한테도 고사리 준다고 하셨었다면서요. 그걸 팔아 그랬는데 철석같이 저한테 약속을 하고는 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안 주셨어 그러면? 네, 저한테 비쳤어요. 정말 너무 잘생겼고 정우성. 당당하게 정우성 씨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최고 미남이다. 둘이서 인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야야 진짜 무슨 말이야. 알았다니까.